네, 최근 들어서 자산시장 거품,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 시장이 혼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매도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의 공매도 전쟁이 벌어짐에 따라서 각국의 정책당국과 중앙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늘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표가 많았습니다. 오늘 움직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꼭 오늘 우리 시간으로 2주 지났어요. 네.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시청자분에 의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신속한 그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면서 느낀 점, 지금 시장에서 느낀 점 이렇게 뭐를 느끼셨습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 하는 네, 거죠.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 저는 이번에 게임스톱발 이슈 때문에 네. 뭔가 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이든발 금융 이슈는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제글의 문제고 지금 네. 이렇게 바이든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시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거 방송 원고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네. 일단 그 트럼프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트윗 얘기가 없어졌고 이런 쪽이 이제 예, 그동안이다. 근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은 별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뒤쪽에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서부터 보면 제니 렐런서부터 쭉 해서 여기 새로운 인물이 있으시죠. 한국 투자자 연합회 의장이신 정의장과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은성수 위원장과 그다음에 유명하신 ECB 총재 드라기 총재가 이탈리아의 수상으로 결국 네. 이탈리아 경제 회복의 이렇게 최고 책임자, 최고 통수권자. 이탈리아는 뭐 사실 그 총리가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시장에 반영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실 게임스톱발 공매도도 사람이 이렇게 된다 보니까 시장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 모습에서 뉴욕 증시가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스톱발 그 혼란이 진정이 되면서 주가가 펀더멘탈 측면의 시장 요인으로 반영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매크로 차원에서 오늘 우리 전행코도 매월 초에는 고용지표가 많이 발표되는데요. 경기 후행지수에 해당되는 경기를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매크로 사이드의 고용지표 개선이 이게 나옴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이크로 사이드는 작년 그 4분기에 성장률이 지금 어니서 프라이스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매도에 관련된 문제가 진정되면서 3일 연속 미국의 증시가 뭐 지수 상승폭에 있어서는 이렇게 등락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미국의 그 증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소로스의 이론을 보면 향후에 미국 경제는 3차 랠리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확연히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 정부 때 어쨌거나 증시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증시가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사실 그 트럼프의 이렇게 지지하는 트럼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집중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증시는 그렇게 상승세를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그런 쪽으로 친증시 정책은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데 1차 랠리와 2차 랠리, 코로나 직후에 보였던 1차 랠리와 2차 랠리 비율들은 반드시 낙관론에 대해서 더 낙관론으로 치중하는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베이스 이펙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 그 수익률은 많이 떨어진다. 1차, 2차 랠리보다도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는 사실 그 트럼프 정부의 지우기 차원에서 오바마 정부를 이렇게 부각시키니까 지금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라든가 가버넌스 지배구조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이렇게 또 홀서 코로나 관련된 백신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트럼프 코로나 장세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캐서분이 지적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국채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다시 그 상승세를 지난달 27일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미국의 그 재정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선 적체 국채라든가 우리 것처럼 부채 화채 문제, 부채의 이렇게 파피한 문제 이런 걸 언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국채금리의 상승하는 문제는 지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연준의 대차 저조표에서 상황은 통화 공급을 유동성 공급을 더 밀어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 완화 기조가 사실상 페드가 계속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실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영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울트라 금융 완화 때문에 저금리 아닙니까? 그럼 채권 가격은 지금 증시보다 더 거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머무른다.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시장은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지금은 이렇게 채권이 높은 가격일 때 중앙은행의 이렇게 입장이 변화되기 전에 팔아버리자 하는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시장의 공급 물량이 좀 많이 나온 상태고요. 우리는 발행시장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는 거기는 유통시장이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원가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트럼프 정부에 반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화 중에 유력의 중국과 관련된 이런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는 네. 이런 진단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바이든의 공급망 문제, 세계 공급의 공급망,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의 중심지를 미국으로 해야 된다 하는 측면, 그다음에 소위 그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전쟁 문제 이런 쪽에 지금 중국이 시진핑 정부 여기서 맞대오는 차원에서 보유국채를 좀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유국채를 내다 팔니까 유통시장에서 채권 공급 물량이 많이 증가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된 가운데 장 마감 이후에 또 퀄컴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다만 매출이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에 거래해서 8% 가까이 급락하면서 $149 지나가고 있다는 점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 혼조세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게임스톱할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시장 반응이 나왔죠. 네. 근데 이것이 미국의 전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될 만큼 지금 그렇죠. 행동으로 나서니까. 예. 그다음 보니까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게인스타팔 국민들 전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 증시 역사상 아주 기록을 많이 세우고 있었죠. 이렇게 기록을 많이 세우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대책이 지금의 환경에 사실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기록을 세울 만큼 환경이 급변한 문제에 대책을, 정부의 정책을 현실과 대책관의 길이를 줄여야죠. 그런 측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게임서발, 공매도 전쟁은 세 가지 기록을 세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헤지펀드가 졌죠. 1949년 미국 사람 알프레드 존슨에 이어서 사실 사모펀드가 만들어진 이후에 원칙적으로 주식과 관련돼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번에 글로벌 헤지펀드가 패배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로빈 후드가 연대 움직임 보이는 거죠. 사실은 2011년에 그때 당시에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사람, 소득의 불균등에 이렇게 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력시위를 됐습니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개인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이번에 그 처음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 증권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포함시켰습니다는 좀 이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증권관리위원회가 그동안은 기관 투자가들을 많이 옹호했던 사항이다. 헤지펀드라든가 기관 투자가 오르는데 이번에는 사실 나중에 대책회의에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지금까지 보면 개인들을 옹호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이 종전에 이렇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록을 세움에 따라서 결국 이것을 어떤 쪽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현실은 변하는데 제도는 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괴리가 이렇게 법이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 변화가 오랫동안 방치될 때는 그게 행동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력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2의 월가를 점령하라 하는 2011년도의 성격은 다르지만 월가를 점령하다 이런 쪽에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때 한번 파장을 보면 반월가 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미국의 그
상대 상징이 있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하나는 시장 경제 원리고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고 그다음에 사실상 정치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와 맞돌려 가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거든요. 네. 이것이 이렇게 어떤 촉발점이 되면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징이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 때 바이든과 트럼프 정부로 국가되면서 이게 흔들렸으니까 네. 이 흔들린 취약한 구조에서 이걸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은 방치하면 완전히 미국의 3대 상징 기업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그 게임스톱 발 파장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컸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쩌면 바이든 정부의 첫 시련을 이번 공매도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정책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마침내 우리가 사실 게임스톱 발 이렇게 문제를 해서 나중에 시청자분한테 하나는 공매도에서 마진컬이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이걸 딜레버리지를 어디서 선택할 것이냐. 첫 번째, 향후의 게임스톱발 관련해서 염두에 두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드 프랭크버크와 같은 이번 사태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실 뒤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은성수 위원장이라든가 투자자 연합회 정의장이 빼겠습니다는 또 드라기 총재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네. 오늘 대책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 대책에 참여했던 몇 면들을 한번 보겠어요. 네. 일단은 앨런이 주관됩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는 바이든 정부에 확실하게 이런 대책에서는 주재권을 재무장관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SEC와 관련됐죠. 이번에 그 게임스톱 발에서 가장 먼저 투자자 보호를 이렇게 나섰던 SEC 증권관리회가 들어왔죠. 그다음 페드가 들어오고 그리고 뉴욕 연준이 들어왔습니다. 제2의 월가를 점령하라 하는 측면이고 뉴욕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뉴욕 연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매도 문제는 퓨처 마켓, 선물시장 이런 쪽과 파생시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 스택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많이 걸리냐? 미국은 사실 그 트럼프 정부 때 지어준 금융위기 방지 차원에서 미국의 유명한 위기 방지 차원에서 노드 프랭크법이라는 미국의 단일 금융법이 됐으니까 네. 이걸 10년 전의 건의 내용을 좀 성격을 바뀌어서 이렇게 들으면 되죠. 여기서 10년 전이라는 것은 도든 프랭크법이 첫 시발됐던 이렇게 처음 시작됐던 2010년을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이 2011년 2월 1일이니까 만으로 10년 됐을 겁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다시 부활시키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10년 동안은 많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트럼프가 잘못하더라도 그거는 정책적으로 보면 금융의 제도 여건입니다. 그거를 트럼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현실에 시장 참여들은 그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10년에 이렇게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서 수정된 도드 프랭크법, 프랭크법의 골격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수정된 도드 프랭크법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핵심 줄기는 우리가 말씀드렸죠. 프람 트레이딩 문제, 자기자본 규제 문제, 브로커를 강화하는 문제, 공시의무 강화 문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공시 의무를 상당히 강화하겠다. 은성수 위원장께서 어제 공매도 관련된 이런 개선 대책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왔습니다는 사실은 그 미국에서 공매도 관련된 재개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현실과의 길이 문제를 낼 때 상당히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그리고 시장의 주체가 미국도 로빈후드가 많이 이렇게 비중이 되기 때문에 그 로빈후드를 살리는 쪽으로 제2의 그 도드 프랭크법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그 잡히고 있는 점은 아마 나중에 한국의 그 공매도 관련된 이러한 그 지금 그 정책 개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사실 10년 전에 도드 프랭크법에 봐서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가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 해서 이 마다 보니까 자 미국도 역시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권사라든가 금융사 거기는 이제 투자은행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벌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전산이라든가 뭔가 해서 이렇게 인프라 시설을 많이 개인 투자가 쪽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건을 개인 투자가와 개인 투자 같은 인프라를 됐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게임스톱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도도 그렇게 반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을 일단 보호하는 쪽으로
제2의 그 노동법인법 단일금융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은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 쪽에 어떤 기회가 발생했을까 하는 이 측면은 우리가 정책을 개선시킬 때 정책은 현실이고 현실에 잘 적합해야 효과가 나오고 그러면 변화된 현실을 감안해야 돼 감안하는 것이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정부가 갑 위에 위치해서 갑에 위치해서 이런저런 이해관계만 조정하면 자 나중에 후유증은 계속해서 남는다 하는 것을 미국의 정책 개선과 한계 정책 개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시청자분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다 보니까 방금 전에 또 페이팔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발표가 됐고 매출도 확인해 보시죠. 매출도 역시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간에 거래에서 2% 정도 상승, 256달러 지나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퀄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부진하면서 8% 급락하고 있었다라고 전해드렸고요. 우리 증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도 이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상당히 많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았습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네. 그만큼 이제 정부가 공매도 재개의 원칙으로 보면 금감위에서 이 방침은 철회할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이었었죠. 근데 그 위에 그 정치권이라든가 동학개미의 세력이라든가 해외 시각에서 상당 부분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세 가지 주체, 크게 보면 세 가지 주체의 의결을 발청해서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절충된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정부가 입장 정리를 빨리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을 한번 보면 일단 정치권이 이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서 3월 15일 날 시한이 원래 금감위가 재개한다, 전체적으로 정거한다. 그때 완전 재개한다는 입장이었죠. 네. 그 방침 철회할 수가 없다, 강화했었죠. 근데 정치권의 압력이 좀 많이 작용했던 상황이고요. 여기에 그 완전 금지해야 된다, 전 정부에 대해서. 물론 이제 동학개미 세력이 전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완전 그 금지해야 된다. 이번을 계기해서 완전 금지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그 동학개미의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코로나의 증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힘이 먹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위기 상황 때 이렇게 보면 정부 당국에서 또 내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린 한은 입장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각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극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린 것 이외에는 무슨 정책을 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위기 국면을 극복했던 것은 동학개미의 힘이 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게 커지니까 자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차질을 기해서 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달라. 근데 이게 평평한 운동장이 완전 금지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중의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측면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평평한 운동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반면에 그 IMF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대외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하는 국가가 인도네시아 이외에는 없지 않느냐. 근데 한국은 사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세계 10대 국에 들어가는데 왜 이게 금매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금지하느냐 하는 서로 엇갈리는 얘기가 나왔었죠. 네.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 금감위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전의 방침을 이렇게 철회하고 요런 세 가지를 조합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금감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사실 그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면 상황이 심각한 게 개인들, 동학개미들이 연대 움직임이 됐죠. 버스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이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각 그 CG를 다음에. 그래서 행동주의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자꾸 이 공매도의 그 재개 문제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서로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태에서 자꾸 금감위가 이렇게 이것을 그 관련된 정책 당국자가 자연 지연시키다 보니까 네. 동학개미는 행동주의에 나서고 여기 나왔습니다는 한국에서도 게임스톱발 발생이 우려되지 않느냐. 어떤 분 그래요? 우리가 일일 상한폭, 제한폭이 미군 이렇게 제한폭이 없는 데 반해서 우리는 30%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게임스톱발 전쟁이 우려되지 않는다. 아니, 30% 가지고 게임발 전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도 문제가 되지. 그게 지금 셀트리온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그 동학개미들이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그때 위기 상황에 처했던 다시 한번 위기 상황 우리 증시를 좀 이적대로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연대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3대 평가사들이 이제 4월부터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지수 아시죠? 모건 스탠리 지수라든가 이런 게 벤치마크스가 파이셜 타임스 지수는 4월 달에 연례 심사하고 그다음 5월 달에 모건 스탠리 지수가 연례 심사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해외 시각에서는 사실 한국이 공매도 금지 문제를 계속해서 가져가기에는 부정적 기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의 동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공매도 재개한다.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개한다 하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기관 투자가 매도, 개인 투자가 뭐 이렇게 썩 그렇게 해놔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를 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그만큼 민감하다는 문제, 공매도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대로 이러한 상당히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방침 입장에서 빨리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긴박한 상황이죠. 긴박한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공매도 문제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제 은성수 위원장이 밝힌 공매도 재개 원칙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여러 흔적인데 네. 사실 시장,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을 대외적 측면, 우리 하드웨어 측면, 그다음에 우리가 동학개미라든가 비중이 높아진 측면에서의 옵티멀 솔루션. 진짜 다른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시장의 변화대로 됐던 공매도 개선 문제냐 하는 측면은 아마 시청자 및 지금부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개 시점을 5월 3일에 했습니다. 네. 뭐 3개월 연장도 있었고 3월 15일 완전히 거기서 지킨다 방침도 있었습니다는 공개도 양대 지방선거가 아마 4월 3일이죠. 그렇죠. 네, 3월 있습니까는 이게 3개월도 연장도 안 되고 45일 정도 연장이 됐네요.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5개월 정도 예, 예. 되겠죠? 1.5개월. 그래서 야, 이게 또 뭐 4월 3일이냐? 뭐 양대 지방선거 좀 지나면 뭐 이렇게 되는 거냐? 이런 쪽에 혼란이.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진짜 현실적 여건에 감안해서 진짜 개선의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공매도 시한도 그동안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다가 연장하지 않겠느냐 하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5월 3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월 양대 시간 4월 3일입니다. 공교롭게도 한 달 후에 5월 3일이라 하니까 이것도 뭐 도대체 뭐는 거냐? 어? 뭐 양대 지방선거만 끝나면 어떻게 하려는 거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보시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세 차례 더 연장이 되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책 당국 입장에서 자존심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시장이 밀린다. 동학개미 밀린다. 하는 이런 측면도 오해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충안이 나오는 거죠. 절충안. 그래서 공매도 재개 방식도 절충안을 채우는 트로트랙. 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코스피 200이 내에 들어가는 대형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좀 재개하는 문제도 완전 그렇게 금지가 이렇게 어렵다면 그런 쪽의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유동성이라든가 풍부하고 시장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이건 이제 정책 단계 파악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게 업종. 그래서 정책 단계 파악이라는 것은 코스닥의 150 업종. 이게 이제 너무 포괄 범위가 높다는 거예요. 코스닥 네.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요. 그래서 코스피 200의 업종만 들어갔으면은 좀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게 코스닥 150제 업종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동학개미들이 지금 대형 업종 중심으로 삼성전자 입종으로 이렇게 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사실상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하면 나머지 공매도 금지하는 업종을 영원히 금지한다 하는 입장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상은 이게 이렇게 정책 단계 입장대로 완전 그 재개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상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어찌됐든 투 트랙으로 해서 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업종에 대해서는 5월 3일에 개방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후에 뭐 제도 개선 방안이 이렇게 됩니다는 일단은 동학개미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영원히 공매도 금지 방침을 이렇게 나온 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 단계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책 단계에서 개선된 정책을 나왔으니까 또 뭐 지금에서 또 5월 3일에 동학개미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압력이 돼서 또 5월 3일 날 이 개선안이 나온 것을 정책 단계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재개하겠습니까? 다시 또 수정하겠습니까? 수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게 제도가 잘했다는 것보다는 일단 정부의 제도 개선이 네. 고민 끝에 나왔으니까 정착되도록 해서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그때도 현실에서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한번 수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는 일단 고심 끝에 나왔으니까 뭐 이걸 또 5월 3일 날 이전에 또 더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한번 시장에 한번 적용시켜보고 그게 이제 정치권도 입장이 두둔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제도 개설했던 금감위도 면을 세우는 거고 동학개미도 어쨌거나 이때 자꾸 힘이 들어가서 힘이 들어간 부분을 정책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 개선 나오고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 한국에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그런 모습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 보면 시장만 다치고 국민만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은 하지 못했지만 사실 이 제도가 정책되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노력해보자 하는 것을 지금 시청자분에 권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전제 조건은 이게 제도 개선이 완전치 못하다 하는 네. 것을 전제 조건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게 잘못해서 또 한번 혼란이 되면 시장이 다친다. 그리고 시장이 다치면 거기에 투자했던 개인들이 다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했던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먼저 페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페드를 비롯한 뭐 4대 은행이 되겠죠. 네.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주도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4대 은행이죠. 우리가 페드 중심으로 얘기합니다는 페드 플러스 BOJ 일본은행. 네. 그리고 사실 인민은행은 이렇게 사회주의 거기 때 좀 대퇴시키고 영란은행과 ECB 이렇게 4대 은행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통화정책이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아주 급진적으로 쓰다 보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통화정책이 소진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에 이렇게 유동성 공급의 여력이 더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대자재조표의 대자 성장률 증가율까지 봅니다. 이게 이제 모건스탠리의 그 평가를 보면 다음 달에 정점이 이른다. 그럼 두 가지가 있죠. 더 이상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쉽지 않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에서 문제가 되고 네. 제2의 그 코로나 사태가 되지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백신이라든가 각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코로나 사태는 완전히 개선시키고 그래야 사실상 뭐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테이퍼링에 들어간다. 테이퍼링이 들어가야 다시 한번 대체될퍼가 위기 상황이라든가 뭔가 이런 점에 여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월에 정점을 맞는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 이렇게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여력은 정점을 봤는데 네.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 경기 뭐냐? 경기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죠. 오늘 고용 지표 발표합니다는 예상보다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는 미국의 완전 고용 실업자에 해당되는 실업률 3.5%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문제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죠. 네. 근데 돈을 저렇게 통화 정책 소량만큼 저 소진원만큼 왕창 풀어대니까 어떠냐? 자산 부분은 실물경제에서 흡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융권에 맴돌지 않습니까? 금융권에 맴돌지니까 채권도 지금 거품입니다. 많은 사람이 증시 거품이라는데 채권분이 더 거품입니다. 왜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산 부분이 거품이 발생하고 이것이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툭툭 터져나오는 거죠. 이제는 뭐냐? 이제는 자산 부분의 거품뿐만 아니라 올 연초 들어서 기대인플레는 올라가 그다음에 기대인플 올라가니까 오는 것처럼 국채금리 올라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자산 부분 잡고 실물 물가 잡고 국채금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냐? 긴축을 해 있죠. 근데 경기는 더 줄어들겠죠. 이게 문제. 이게 에클스 실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실물 경제가 정말 회복되지 못하니까 자산 부분 거품에 무리하지 못하고 지금 돈을 계속해서 뿌려댄다 하면 자산 거품 더 심해져, 기대 인플레이션 더 심해져, 국제 금리 더 심해져. 그러면 뭐냐? 나중에 또 다른 위기가 발생. 자산 부분은 붐 앤드 버스트는 일어나서 나중에 꺼지니까 금융위기를 또 다시 키울 가능성이 있죠. 네. 이게 그린스펀 실수죠. 이게 중앙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런 것이 고민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도대체 언제쯤 시작을 해야 할지가 중앙은행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중국인민은행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시발점을 던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앙은행들은 어떤 길을 찾아갈까? 이들의 고민은 어떻게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중국을 4대 은행에서 네. 빼자 하는 것은
봐도 사회주의 통제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경기도 빨리 회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벌써 테이퍼링 단계에 실질적으로 들어간다. 예. 중국에서 테이퍼링 문제에서 시장에서 가장 반응하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단기금리. 그리고 유동성 공급 같은 것은 사실 수급을 조정해서 비교적 장기적인 금리를 하는 것이 메로그로스만의 퀀티티 이코노믹, 프라이스 이코노믹의 퀀티티 이코노믹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IBOR 금리가 가장 영향을 받죠. CIBOR 13일물이 가장 영향을 받죠. 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는 중국이 그도의 유동성 공급 허고 이렇게 합니다는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는 문제는 이렇게 테이퍼링을 우려할 만큼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제 국내 증시도 중국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폭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요. 코스피 상승폭을 상대적으로 좀 약화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문제입니다. 시간이 통화정책 수요, 공급 여력이 전부 줄어들다 보니까 고민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유동성을 확보, 이제 다음 사태에 올 때에는 정책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선 테이퍼링을 추진해야 되느냐? 근데 실무경제 안 받쳐줘. 그런 상태에서 자꾸 임박하니까 결과적으로 중앙 입장에서도 행동을 취해야 될 입장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지금이 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한국은행이 1월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아무래도 한국은행 쪽에서도 최대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네. 고민은요. 헌 게 많아야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1월 의사라고 보면 코로나 사태에 의해 각국에 이렇게 대처, 각 중앙은행이 대처해 볼 때는 가장 소극적이거든요. 소극적이었는데 자, 코로나에서 증시 거품을 증시 거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돈 풀어 가지고 만들었다면 자, 그게 고민이 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고민이 된다 하는데 사실 가장 소극적인 입장에서 증시의 거품 문제를 우려하다 보니까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뭔가가 있는데 지금 자산 부분의 거품에 무슨 놈의 기준에 의해서 거품을 우려하느냐 하는 측면에 이를 의사라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어쨌든 자 증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는 이제 하는 정책께서는 실물과 자산 부분의 불균형, 자 부동산의 부분과 주가 거품이 같이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통위원들이 입을 맞추듯 이 총재와 같은 입장을 1월 의사라고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확실히 제가 압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주장했지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금통위원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부동산 문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자산 부분을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관심이 됐던 것은 여당 의원이 부채 화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자 발행 시장에서 발행되는 국채를 이렇게 중앙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냐 근데 유통시장에서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행 시장에서 이렇게 국채 입장에 대해서 인수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되느냐가 1월 그 금통위 이설하게 나온 문제죠. 그런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지금 이게 경기가 이렇게 나아지는 개선에서 근데 이제 작년보다도 올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기의 그 개선폭이 높진 않을 겁니다. 오늘 어느 기간인데요.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보면 중국은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고요. 네. 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올해 하반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이 그렇게 공치사했던 시각에서 보면 자 대외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데에서는 우리는 미국보다도 더 진진이다. 1년 후가 내년 하반기나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방역 선진국이라든가 공치사 해놓고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못됨에 따라서 방역 후진국 지금 백신에 의해서 경제활동 빨리 재개된 이게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다.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둔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코로나에 대한 진정한 평가인데 우리보다 가장 후진국으로 얘기했던 미국에 대비해서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공치사했던 한국이 코로나 이전에 돌아가는 상황이 1년 뒤진다. 미국은 하반기, 올해 하반기, 한국은 내년 하반기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한국인데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만큼 현 정부 입장에서 현 요 금리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말을 좀 많이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많이 해서 지금 우려종이 된다 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그것도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공감하지만
가장 소극적으로 대놓고 부동산 거품 문제 때문에 금융 완화 정책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거품이니까. 그래서 뭐냐, 정책은 가장 순수한 목적으로 팀백 원정도에서 목적대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거 생각해가지고 이것까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나중에 설 말이 없는 거거든요. 정책을 추진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냐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실 그 하늘에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큰 화두를 던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냅니다. 왜냐, 본인들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꼭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을 보면 정책적으로 오늘 이런 사람들이 다 정책과 관련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책과 관련된 사람, 정책이 변하는 모습을 동학개미를 비롯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꼭 좀 정부의 정책이 또 각국의 정책이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도 그렇고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펀더멘탈 요인과 함께 같이 한번 증시를 바라보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자산시장이 거품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국채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등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혼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매도 문제 그리고 테이퍼링 실현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